내가 대통령 안 나올 거면 미쳤다고 지금 어? 대항구에 나오겠니?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. 되겠죠. 이제 취임식도 하실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언더독이기도 하고 이재명 전 후보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이번 연도에 어떤 활약 같은 게 없으실지 아니 활약을 하려고 나가신다는 거 아니겠어? 활약이 있겠죠. 아유 그건 사실 요번 대선도 진짜 이건 승자도 패자도 없다 할 정도로 뭐 정말 또 박빙이었잖아요.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서 그분 운 자체로는 비록 대선에 떨어졌지만 운이 안 좋았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. 그래도 국민의 뭐 거의 반은 또 이재명 씨를 믿고 찍어주신 분들도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러나 이 낙마가 이분의 인생의 낙마는 아니다. 분명히 이분은 이제 재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런데 이분이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조금 빠른 건 사실이에요.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 하면 개항에 나가면 당연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요. 무난하게 개로 진출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볼 땐 이분 입장에선 물론 뭐 나름대로 큰 생각도 있겠지만 이분을 위해서도 꼭 나와야 했기 때문에 왔다. 사실은 뭐 이재명 씨께서 굳이 인천 개항에 꼭 나오지 않아도 그분의 인지도나 물어볼 때 뭐 다음번 대선이나 앞으로의 행보가 그 여길 꼭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. 여길 안 나온다 그래서 그분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여길 나온다 그래서 그분 인지도가 더 높아지거나 그건 아닌데 다른 또 나름대로의 어떤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쪽으로서 제가 볼 때는 뭐 출마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. 또 출마해서 어쨌든 좋은 성과를 잘 얻을 것 같고요. 조용하지 않겠죠. 그분도 우리 이재명 씨는 요번에 뭐 대선의 대통령은 안 됐지만 앞으로 향후 당분간은 주의식 깊게 잘 지켜봐야 될 뿐이고요. 나름대로 뭐 자기의 소신 그게 옳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옳을 거고 그게 또 틀리다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은 또 틀리겠지만 자기네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하고 물론 대통령과 뭐 국회의원은 갭이 분명히 있죠. 이분이 할 수 있는 거에서는 많은 거를 준비하지 않을까. 많은 준비를 할 것 같고요. 이재명 씨한테는 자기 안에 식구들이 탄탄하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재명 씨한테는 180명이라는 장군이 있다.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어떤 분들은 이재명 씨가 뭐 교도소를 가니 뭐 대장경인지 뭔지 뭐 어쩌니 그런 얘기가 뭐 있던데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분이 운이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분의 운만 봤을 때 이분의 운이 대선에서 실패했지만 완전 꺾인 운이 아닙니다.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죠.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어떤 큰 그 안에 이분이 중심이 돼서 이분이 그 끌까지 않을까? 이분이 갑옷을 하나 입는다.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또 그러면 이재명 씨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. 전쟁을 하는데 갑옷을 안 입고 어떻게 합니까? 아무리 내가 칼싸움을 잘해도 그렇잖아. 갑옷을 입어야 내가 안 다치지. 안 다쳐야 내가 적을 또 많이 이겨낼 거 아니에요. 제가 볼 땐 개항구에 나오신 건 많은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. 그러나 이거는 뭐 선택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에 나왔고 아마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견딜 수 없다. 다른 분들이 견딜 대항마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국민의힘이죠.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내준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. 솔직히 말해서 대항마가 없을 거예요.